지금까지 많이 추진된 추진의 정책 방향과 현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돈 산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지금 한돈 산업,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전체적 배경을 보게 되면 기후 위기가 그냥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지구온난화의 특별보고서에 1.5도씨 정도의 기온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30년에서 한 2052년까지는 1.5도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좀 더해지고 있다. 최근에 아까 발표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국가 탄소중립 2050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경축순환 농업인데요. 현재는 지역 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에 대통령 직속의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부산물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경축순환 농업을 진행하는 그러한 정책이 좀 도입이 되고 있고요. 축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국가 전체 발생량의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농축산업의 ESG 강화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축산과 경종, 농업 탄소 중립의 문제는 그 축산과 경종이 좀 분리돼서 진행해 온 데에 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향후는 그 우리나라 축산과 경종이 함께 발전하면서 지역의 농업 농촌이 활력화되는 그러한 발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지역 자원 기반의 경축순환 농업 추진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국내의 경종과 축산은 경종에 사용되는 많은 비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축산에 사용되는 많은 사료 자원이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업 환경 전체에서 수계나 대기로 유출되는 양분의 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축순환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양분 과잉과 함께 온실가스 발생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경축순환 농업은 이러한 과잉된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종과 축산을 순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2050년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에너지 분야에서 한 1,500만 톤까지 이게 감소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농업 환경 관리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다양한 어떤 농업 분야의 환경 관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해서 종합 양분 관리 제도 추진, 또 EU에서는 EU에서는 이제 그린딜을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어떤 농업 특성이 좀 유사한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한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벨기에에서는 양분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축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의 양분 양을 일정 수준으로 우리가 유통시키는 어떤 배출권에 대한 거래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사례인데요. 이렇게 지역의 어떤 양분 관리와 탄소 관리를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GIS 기술과 연계해서 전반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외 온실가스 관리 현황 중에 우리가 많이 비교되고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례를 좀 정리하였습니다. 예, 네덜란드는 실제 전체 온실가스 농업 부분의 발생량이 약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1% 정도인 것에 우리가 비교할 때 실제로 네덜란드는 농업 분야 차지하는 발생이 상당히 많고요. 벨기에의 경우도 실제 9%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욱더 심한 발생량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업 현황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축 분뇨 처리 현황입니다. 실제 최근에 가축 분뇨는 신고 미만보다는 대규모화되면서 허가 규모 이상의 대규모화되는 산업화와 대규모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고 전체 가축 분뇨 중에 차지하는 양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양돈의 경우는 실제 그 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돼지에서 자체 처리 및 공공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시면 다른 축종에 비해서 양돈의 경우는 퇴비, 액비, 정화 처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공 처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소, 말이나 다골이 가금류보다는 가축분뇨의 처리 체계 측면에서는 다양한 또 다각화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농업 분야의 농경지 분야입니다. 농경지 분야는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 추이를 볼 때 경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농경지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일정 시점에 급작스럽게 농경지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쭉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한번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완만히 감소하는 농경지 면적보다는 일정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 개수의 어떤 고유 개수 개발 경종 분야에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통계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동향 및 전망을 보시면 축산업은 실제 육류 자급률이 한 2020년에 추정했던 치가 한 70.9%에서 2030년 정도 되면은 약 0.1% 실질적으로 크게 뭐 증가하지는 않고 약간의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정도를 보이고 있고 축산업에서의 생산량은 전체 그 농업 생산 GDP의 약 한 45%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동향 및 전망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가축과 축산물 생산에 있어가지고 전체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한 45%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한간에서는 이제 탄소 축산에서의 탄소 중립 측면에서 이제 사육 두수를 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육 두수 감축은 이렇게 가축 생산과 축산물 생산을 감소시키면서 농업 생산 GDP를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서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의 생산 GDP도 우리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자료는 국내 그 양분 수지를 좀 분석해서 한번 정리한 것인데요. 이것은 실제 이 양분 수지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그 현재 양분 관리 제도 도입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이렇게 지금의 현재 양분 수준에서 추후 양분을 좀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할 때 투입되는 질소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축산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은 양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발효는 주로 대가축 중심으로 가축 분야 중에서는 양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돈 입장, 한돈 입장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줄여야 된다 하는 어떤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이러한 온실가스를 우리가 향후 산업적으로 줄여간다고 할 때에는 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융합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한돈 분야에서의 가축 분열 처리는 지금까지는 수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신산업과 융합한다는 어떤 공세적인 측면에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본 부분은 기존의 문제점인데, 사실 최근에 한돈에서는 약 8종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개발이 됐어요.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자체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 산정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데, 2018년 기준만 하더라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 계수가 티어 1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1996년에 나온 IPCC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는 2019년에 IPCC 가이드라인이 또 발표가 됐거든요. 돼서 우리가 이러한 계수나 인벤토리 작업을 충실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IPCC 가이드라인 상에서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가 고유 배수가 배출 계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고유 배출 계수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학계나 연구계에서 다양한 배출 계수 개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돈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정경석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 환경부에서는 이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가 해서 잠깐 보시면, 여기 약 400만 톤 정도 차지하는 것이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이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한돈 산업과 양돈 산업과 연계해서 그러면 탄소 중립에 대한 효과 기여도 부분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때,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우리가 어떤 비용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우선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제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 있는 저탄소 가축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저탄소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 분야, 이 두 분야가 주요한 분야로 나타났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아까 발표하신 바와 같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방법은 가축분뇨의 처리 분야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생산성과 탄소중립 부분의 효과로 봤을 때 이쪽에 나타나 있는 가축분뇨 처리 부분, 그리고 생산성 향상, 그 MSY 향상 부분이 한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MSY, 예, 그렇고요. 이렇게 했을 때 주요 추진 수단은 1차적으로는 그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이제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하는 방안이 이제 탄소중립 수단의 우선순위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저탄소 어떤 탄소 관리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제 최근에는 스마트팜의 기술을 이용한 어떤 양돈 생산 실적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국외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MSY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외국은 한 31, 덴마크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 수치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낮아 보이는데, 실제 한돈 팜수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 25 이상 되는 한돈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좀 낮은 수준의 MSY 수치를 보이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분포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수치에 좀 낮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어떤 그 이렇게 MSY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술은 존재하고 있으나 실적으로 이것을 많이 확대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에너지 에너지 효율 설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실제 농업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게 되면 그 한돈 농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화석 연료나 그러니까 연료 사용에서 전력 사용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는 전체 에너지 사용 중에 전력 사용 비중이 한 15에서 20%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동절기에 우리가 연료를 떼게 되면은 생산한 칼로리를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반면에 전기는 사실 우리가 발전을 할 때 100칼로리를 태우면 그중에 30칼로리를 발전에 쓰거든요. 전기 이 30칼로리 전기를 다시 전열기를 통해서 열로 쓴다는 건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앞에서 있었던 다양한 가축분유 고체 연료라든지 농업부산물 연료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를 우리가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와 함께 여기는 다양한 어떤 에너지 설비를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처리 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가축분유나 고체 바이오가스화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 이건 통과하고요. 경추순환 농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추순환 농업이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추순환 농업을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축에서 나온 분뇨를 우리가 농경에 놓고 사료를 가축에 먹이는 이 순환적인 개념 정도에서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에서 있었지 경추순환 농업 기술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어떤 미래의 경추순환 농업은 양분 관리와 연계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때 제가 산출을 해보면 한 100만 톤 정도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에서의 단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경축이 순환할 때 안정적인 탄소 중립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오차인데요. 바이오차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많은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다양한 바이오차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일본 일반 압력과 온도, 그 다음에 고온 고압에서 이루어진 수열탄화라든지 반탄화, 탄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실제 이 기술들은 지금 상용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현장 실증 정도의 어떤 기술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경제성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인 기술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료관리법에 나와 있는 각각 그 조단백질 함량인데요. 농식품부에서 열심히 연구 용역과 함께 연구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1%씩 조금씩 이 조지방 함량을 낮췄을 때 그럼 가축의 그 돼지의 생산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담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우리가 분뇨 저감이나 아니면 질소 저감만의 이유로 이게 사료 저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역 농업 농촌의 활력화와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독일에서는 약 지금 270여 개의 바이오에너지 자립형 마을, 에너지 마을이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사례가 명확하지 좀 모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축산에서의 어떤 에너지 또는 탄소 중립이 아니라 이것을 아리백 마을이라든지 농촌의 어떤 체질과 에너지 소비 구조를 재생에너지 형태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사업을 또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지금의 어떤 한돈협회 자꾸 이제 외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해라 자꾸 압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축산인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그랜드 컨소시엄 형태로 앞으로 다양한 사업 구상을 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그 산업부와 관련한 그 발전사들 중에서는 그 주로 바이오매스 발전 중에 수입 목재 펠렛을 사용하는 발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2025년부터는 수입 목재 펠렛에 대한 그 REC 가중치를 일몰제에서 폐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축분유 고체 연료를 하나의 주요한 수단으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부라든지 다른 다양한 석유화 기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과 함께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 추진이 필요합니다.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보전 프로그램도 대부분의 활동 내용을 보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그 한 우리 농업에서의 어떤 방출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서 그 지금 현재 한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한번 일정한 분석 틀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을 때 전체 기여율이 한 57% 정도, 57%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어떻게 이것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돈 산업이 상당히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많은 영향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앞으로 좀 인식을 전환하게 되면 앞으로 한돈 산업이 우리 국내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할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가축부재 처리 방법 개선 이와 함께 경주순환 농업이 키워드로 이제 같이 추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거버넌스가 구축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타난 어떤 현상을 볼 때 저는 자주 예를 드는 게 삼성전자 예를 좀 듭니다. 뭐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농업 전체에서 배출하는 배출량과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니까 너네들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게 공장 크기를 줄여라 하진 않고 반도체 공장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라. 그리고 거기에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체계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끌고 우리가 산업을 더 혁신시켜가죠. 그런데 우리 축산에서는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럼 사육두수를 줄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축산에서의 사육두수는 반도체 공장으로 따지면은 반도체가 아니고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기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일상시 사육 두수에서 생산한 것을 먹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상시 사육 기반을 줄이면서 우리가 이 가축을 이렇게 먹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축산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사육 두수를 줄여라 하는 것은 축산의 어떤 사업 구조나 이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다양한 홍보와 어떤 다양한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축산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면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